네, 안녕하세요. 듀얼샷 웨이브입니다. 오늘은 많은 논란을 불러오는 전술이죠. 텐백, 파크터버스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외국 플레이어들도 EA에 파크터버스 전술을 없애달라고 끊임없는 요청을 했지만 FIFA 17에서도 나오고 말았죠. 울트라 디펜시브 모드도 충분히 수비적인데 굳이 파크터버스가 있어야 하나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 전술적으로 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비전 승격 전에 승점 1점이 아쉬울 때면 과감히 써주는 것도 전술의 일부분이겠죠. 디비전 승격 실패 후 듀얼샷이나 TV를 부수는 것보다 꼭 필요할 때 써서 안전하게 승격하시는 것이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여기서 파크터버스 극복 팁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버스를 세웠다 하시면 공 소유 작전으로 가시는데요. 카운터는 절대로 안 먹히니 카운터 전술이라면 빠르게 포세션 위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패스도 30 정도 짧은 패스로 낮춰주셔야 합니다. 포지셔닝은 프리폼으로 하시면 그나마 있는 공간으로 선수들이 비집고 들어갑니다. 찬스 크리에이션 파스는 30 정도로 안전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찬스 크리에이션 파스를 올리시면 파스가 끊겨서 역관광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 큰 선수들이 많다면 크로스윙을 한 70 정도로 올려서 헤딩 찬스를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에는 수비가 많으니 슈팅도 70 정도로 올리셔서 중거리 슛과 그 이후 리바운드를 노리셔야 합니다. 디펜스 프레셔, 압박 라인은 60에서 80 정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공은 최대 돌리셔서 수비 간격을 최대한 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FIFA 17에서는 원투 패스가 다시 좋아졌기 때문에 최대한 원투 패스를 많이 쓰셔서 수비를 돌파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듀얼샷 웨이브였습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